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하이비전 시스템, CNC 인터내셔널, LNF, 인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2019년 이후에 이 회사는 1분기 흑자가 처음입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 44억으로 비수기를 극복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고객 사양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자회사의 후실적 그리고 고부가 제품 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회사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와 3D 프린트 업체인 큐비콘 같은 기업들을 두고 있는데, 퓨런티어가 최근에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을 기록했어요. 주목할 부분은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크게 드러난 수주 잔고입니다. 1분기 말 신규 수주 잔고가 2140억 정도 됐거든요. 높아진 수주 잔고는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의 폴드드 줌 탑재, 그리고 전면 카메라 모듈 스펙 변화에 따라서 신규 장비 수요가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고객사의 생산 거점 다변화,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공장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장비를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7억으로 긍정적인 실적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2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납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 3,100억,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수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국면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인 ODM 기업인데요. 동사는 1분기 매출 영업이 60억 원으로 YOY로 150% 성장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후실적 원인은 국내와 북미 지역 매출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주요 매출처인 스타일난다,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같은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거래처가 또 있어요. 어뮤즈라고. 이쪽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 쪽으로도 주요 매출처에서 대폭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 실적 성장세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리브영, 그다음에 신시장 개척에 따라서 수주 물량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 쪽의 메스 브랜드라든지 인디 브랜드 향 쪽으로 립틴트 납품이 대폭 좀 증가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생로랑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 쪽으로 매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디 브랜드의 긍정적인 업황,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브랜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런칭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량 확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ASP도 높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쪽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